선수 만나볼게요. 결승전에서 옐로카드를 꺼내는 주심한테 애교를 부린 게 화제가 됐습니다. 김현우가 나올 겁니다. 네. 자, 김현우 선수. 아, 중간에 그럼 애교 그때 부렸던 애교 한번 보고 갈까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애교가 많은 것 같지 않고 굉장히 과묵하고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입니다. 어, 잘 알겠습니다. 누나들에게 소개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진짜 좋은 형이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솔직히는 아무도 안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왜 그런가요? 왜? 꼭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면 어. 세신이 형 아니면은 원상이 형이요. 이유가 있나요? 최고로 그냥 정상인 형들이에요. 나머지는 아, 좀 비정상이어서 네네. 좀 부담스럽네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재현 선수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정용 감독님 성함으로 삼행시 하나만 부탁드려요. 정! 정말 훌륭하신 정! 정정용 감독님 용! 사랑의 용. 센스 있어요, 센스 네네.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호진 선수에게 왔습니다. 어떤 나라와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한 팬분이 물어봐줬는데요. 마티 형, 영욱이 형한테 용돈을 받았던 경기인 아르헨티나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요? 아, 용돈을 받았어요? 혹시 어시스트하고 용돈 받았어요. 와. 혹시 얼마인지 공개해도 가능한가요? 한 7명의 친구들이랑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오. 와, 통이 굉장히 크네요. 오, 예, 대단합니다. 이상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선수들이 대회 기간 중에 가장 즐겨 들었던 노래는? 쿵따리 잡아라, 그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뭐 2019년인지 2000년대 초반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옛날 노래 많이 들으면서 힘냈던 것 같습니다.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쿵따리 잡아라 빠빠빠빠. 마침까지. 아, 센스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대단합니다.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월드컵 우승을 하고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행사를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여기서 좀 한번 같이 네, 얼마든지 같이 행사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못다한 행가래를 여기서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